수확도 하고 진짜 한겨울에도 수입 걱정 안 하고 농사 질 수 있지. 근데 돈이 문제죠 뭐.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1년 365일 꽃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뭐. 열심히 하다 보면. 3년? 아 그건 한 5년 잡아야겠다. 자 다들 웃으시고 바이바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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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치카. 아버지가 안 웃었어. 한 번만 더. 김민지 이렇게 김민지 김민지 하나 둘셋 찰카. 그만해야지. 그만. 어? 한 번 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 더? 어, 진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 그래도 잘 적응해 사는 모습에 안심이 된다. 우리 옆에 사람 더 좋지만은 제가 와서 또 산다고 환경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정말 농사진다고 어쩌고는 조금 속이 상했지. 쟁이장모가 아들이 없으니까 같은 아들로를 해가면서는 그렇게 참 같이 재밌게 살아본 그 더 이상 안 말하죠. 그날 오후 아빠가 사야지 기억하시죠? 예. 식당 주인이 문 밖까지 나와 재화 씨 가족을 맞는다. 이 목도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더 먹어보라고 원래도 좋아하잖아 식구들. 그렇지. 차고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국밥집. 사돈 어른들 오셨다고 특별히 직접 만든 묵도 내셨다. 아유, 얼마나. 까다로운 식성의 아버지에겐 차고모님 음식이 딱인가 보다. 밥한 공기 다 말아서 맛나게 드신다. 아버지도 며느리 음식이 입에 안 맞아 고생 좀 하셨나 보다. 제일 맛있게 먹네요. 우리 먹었어요. 김치 약간 배고파갖고. 식사 시중까지 들며 깍듯이 모시는 처고모님. 잠시 뒤 장인어른이 일을 마치고 서둘러 식당으로 왔다. 우리 음식은 입에 맛있어요? 네. 예, 맛있어요. 우리 산종호수 친구랑 갔다 오셨다며요? 네. 어이, 뭐 부실 건 있어요? 네, 어때요? 좋아요? 옷도 밝히고, 사돈께 식사 대접 좀 하려는데 쉽지가 않다. 기다리라니까 빨리. 아니야. 여보세요. 기다려. 안 올까요? 잠시면서. 처가에서 챙겨준 음식과 나물이 한가득. 예, 예. 예, 편안히 가세요. 예, 들어가셔.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엄마 조심해서 가. 어, 갈게. 가져가고 전화하세요. 부모님께서 다시 당진으로 향하신다. 가시는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재화 씨. 민재 오빠는 항상 갈 때까지 차 안 보일 때까지. 모처럼 아들네 집에 오셨는데 고생만 하고 가시는 것 같아 보내드리는 마음이 더 쓸쓸해지는 재화 씨.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아내가 남편을 다독인다. 그날 밤 부모님 잘 가셨다고 전화 왔었어? 응, 아까 전화 와가지고 오빠 일하고 있어갖고 남한테 왔어. 잘 도착하셨다고? 잘 도착하셨대? 응.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신경 써줘서 아무튼 너 고생 많이 했지.